홍콩이라면 누구나 다 써봤을 템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말고 홍콩 갈 일 있을 때 근데 진짜 맛있어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가장 승무원이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가격값 한다. 근데 그때 제가 이미 예상한 답변이어서 운 좋게 붙었던 거고 인들레 분들께 인천공항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찜질방을 가시면 드세요. 여권이 없다.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꿀피부 언니 민가든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나항공 전직 승무원이고요. 지금은 모델이랑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약궁이가 슈퍼 인플루언서 어제 거기서 상도 받았던데? 1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1등 했어요. 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하다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게 된 거야? 처음에 지인 브랜드 쇼핑몰 모델을 하다가 간간이 협찬으로 브랜드 광고를 받다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왔잖아. 예린이랑도 약궁이랑 아는 사이거든요. 근데 예린이는 대한항공 승무원, 이제 약궁이는 아시아나 전직 승무원이다 보니까 대한항공 승무원의 이미지와 아시아나의 이미지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신입생 훈련원에서 메이크업도 다르게 배우고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스카프 기시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늘색깔 그 스카프.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실크 스카프가 차분하게 밑으로 내려가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대한항공은 밝고 화사하고 핑크빛이 도는 메이크업이 많은 것 같고 아시아나 항공은 차분하고 뭔가 며느리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치 너무 궁금한데 한번 파우치 템들 한번 소개해주세요. 짠! 이제 파우치예요. 진짜 리얼 쓰는 파우치인가요? 네. 근데 내가 이거 보니까 약궁이는 되게 깔끔한 성격인 것 같다. 깔끔해 보이나요? 응, 깔끔해 보여요. 아, 역시 2년 전에 이어서 파우치가 바뀌질 않았네. 유일하게 가져온 기초 케어템이에요. 안화 어성초 패드예요. 이거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추천했습니다. 일단 제가 좁쌀 여드름이 있었는데 진짜 지금 하나도 없어.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언니 이제 비행을 할 때 장거리 비행을 가면 중간에 벙크해서 승무원들 좀 쉬거든요. 근데 그럴 때 누워있다 보니까 화장을 조금 지우고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화장을 다 지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피부에서 좀 건조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짝 지우고 이런 패드를 올려놨었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수분이 좀 충전되는 것 같고 요새도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엠보 면에다가 뒤에는 플랫한 면이에요. 그래서 그냥 얼굴에 올려놓기도 좋고 닦아내기도 좋고. 맞아, 맞아. 그리고 성분이 되게 순해요. 그래서 트러블 난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템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확실히 좁쌀 여드름이나 뾰루지 고민이신 분들 이거 적극 추천드려요. 달바 선크림은 승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써봤을 템이죠.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진짜 근데 이거는 예린이도 나와서 이거 추천했어. 자기 승무원 친구가 쓰는 거 보고 너무 좋아서 이제 따라 샀는데 와서 강력 추천을 하고 갔거든. 저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쿠션까지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파데프리로도 많이 사용하고 쿠션 바르기 전에 이것만 바르고 바로 바르게 돼요. 동네 나갈 때 화장 안 하잖아요. 그때 약간 쌩얼인 척 하고 싶을 때 이것만 바르고 나가요. 그럼 그렇게 약간 원래 얼굴에서 광채를 하는 것처럼 좋더라고요. 승무원들은 그 화사함이 생명이잖아요. 발랐을 때 딱 피부에 자연스럽게 핑크색 톤으로 톤업이 되면서 광채가 확 돌아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고 촉촉해지더라고요. 피부 건조하고 피부가 텁텁하신 스타일 분들이 선크림용으로 이걸 발라주시면 이렇게 화사하게 톤업되면서 광채가 나는 거야. 그래서 승무원분들이 진짜 다 찐으로 추천하고 승무원분들 중에 이거 안 써본 사람은 없다, 솔직히. 없다. 이거는 진짜 오래 쓴 팩이에요. 앰플이 흘러. 엄청 앰플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확실히 진짜 무거워요. 진짜 양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다. 완전 가득 차있어, 앰플이. 사실 예전에 이걸 붙이고 잤다가 아침까지 붙이고 잔 적이 있었는데 보통 마스크팩은 붙이고 잠들면 엄청 건조해지네. 얘는 그렇진 않았어. 그래서 되게 촉촉하구나. 근데 사실 이거 진짜 거의 내가 알기로 한 10년 전에도 유행했던 제품인데 아직까지 쓰는 거면 진짜 찐템이긴 하다. 사실 근데 홍콩에서 이거 두 통 사면 할인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말고 홍콩 갈 일 있을 때 이걸 사시는 걸 추천. 아, 나 최근에 홍콩 갔었는데 이거 안 샀는데 아쉽다. 입생로랑 메이크업 픽스입니다. 난 이거 쓰는 사람 처음 봐. 사실 나는 어반디케이 거 되게 잘 쓰거든. 그게 유명하지. 진짜 유지가 고정력이 진짜 쩔어서 저는 여행 갈 때 무조건 가져가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야? 일단 저는 매트한 걸 싫어하거든요, 언니. 이거는 안개 분사고 입자가 되게 커요. 뿌려봐.
형태도 좋다. 근데 광채가 돈다 그러니까? 아 근데 확실히 메이크업 픽서들이 보통 뽀송하게 돼가지고 메이크업을 착 밀착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약간 예쁘게 광 돌면서 맞아. 그리고 약간 이게 유지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서 레이어링 하듯이 여러 번 분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미스트를 뿌리면 되잖아. 근데 이걸 뿌리는 이유는 뭐야? 장거리 노선 갈 때 사실 벙커에서 승무원들 많이 쉬고 화장 조금씩 지우고 그러거든요. 지우고 나서 화장을 다시 해야 되는데 미스트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크업 픽서를 뿌리는 건데 오 진짜 광채 난다. 가볍게 뿌려지고 그리고 광채가 이렇게 예쁘게 도는 게 좋아가지고 추천드려요. 그리고 얼마 전에 현직 승무원 친구들을 만났는데 애들이 다 먹길래 저도 따라 선템. 발바의 비건어리 식물성 콜라겐 부스터 젤리. 아 요거 맛있지. 제가 언니 평상시에 사실 협찬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부스터 젤리를 다양하게 먹어봤는데 죄송하지만 맛이 비릿한 게 많아서 못 먹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로 이건 진짜 콜라겐 부스터라고 말을 안 하면 진짜 그냥 맛있는 젤리 같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데 저의 팁이 있다면 아이스크림이 땡길 때 있잖아. 그럴 때 이거를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먹으면 와. 아이스크림 먹는 맛이야. 그냥 약간 곤약 젤리 같은 느낌?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얼려 먹으면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맛이 나요.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래? 내가 뭐 입에 닿지만 괜찮다면 먹어봐도 돼요 언니? 근데 이게 진짜 비릿한 맛이 하나도 없어. 와 미쳤다. 약간 아이스크림 젤리 같지? 아이스크림 젤리 보호 먹는 느낌이어서 나 다 먹었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콜라겐은 잠깐 설명을 하면 이게 콜라겐이 달톤이 낮아야 이제 몸에 흡수가 잘 되는데 근데 이거는 500달톤이어서 몸에 흡수도 잘 되고 히알루론산 하루 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만한 사이즈에? 그래서 파우치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휴대용으로 뭐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근데 진짜 맛있어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영상에 저랑 약궁이가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피부뿐만 아니라 입술도 되게 촉촉하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와 근데 되게 신기하다. 립밤 다 소개하는 것 같아. 요즘 제가 해미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샵에서도 이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근데 일단 이 스파츌러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생적인 것 같아요. 샵에서 쌤들이 이렇게 입에다가 올려놓고 메이크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립 바를 때 각질이 싹 없어져 있는 거예요. 모델링 팩 하는 것처럼 입술에도 팩을 얹어놓는 느낌이에요. 우와 근데 립글로즈 바른 것처럼 되게 그치 촉촉하고 예쁜데? 이게 그냥 립밤이라기보다 난 립 마스크이자 립글로즈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 일단 향도 너무 좋고. 풍성한 향 너무 좋잖아. 다음은 유시몰 구강 스프레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예린이도 스프레이를 소개했었어. 아 진짜? 혹시 리스테린? 맞아. 아 맞아. 나 사실 리스테린 제품을 가장 승무원이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한 맛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뿌려볼게요. 분사력이 되게 세서 그 스카스 건드려지니? 나 한번 뿌려볼래. 맞아. 나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리스테린보다. 리스테린은 나 뿌리 꽉! 바로 이랬잖아요. 와 진짜 세다. 근데 이거는 이런 느낌이야. 참 괜찮다. 맞아. 그리고 되게 개운하다. 그치? 한 번만 뿌려도 분사력이 좋아서 되게 강력한 맛? 그래서 승무원들끼리도 이제 막 구강 청결제 쓸 때 순한 맛, 매운맛 이렇게 파가 갈리거든요. 센파. 네, 센파, 매운파. 그래서 유시물 스프레이도 추천드려요. 승무원들도 손 관리가 되게 필수잖아요. 왜냐면 기내 서비스를 할 때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위이기도 하고 신입 때 비행 평가 점수에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손이? 영색의 서비스인데 손가락이 되게 큐티클 막 올라와 있고 거스름이 있으면 되게 뭔가 지저분해 보이잖아. 메이크 네일 건 핑크 세럼 펜이에요. 나는 메이크메이커에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어. 손을 많이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굳은 살이 많이 배기잖아요. 물도 막 벌크로 들고 그러다 보니까 손톱 밑에도 막 굳은 살이 막 저는 배겼었어요. 뾰족한 부분이 스펀지 타입으로 굳은 살까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약간 그 각질 올라오거나 살이 거슬러 올라왔을 때 이게 아무래도 조금 딱딱하고 촉촉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화장했을 때도 우리 각질 들뜨면 촉촉한 팩으로 눌러주잖아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신기하다. 꿀템이다 꿀템. 남자친구 선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아 이거는 청담동 스프레이로 유명한 로레알 헤어 스프레이입니다. 예전에 비행할 때는 중간에 빗질을 하고서도 다시 뿌리고 하면 떡질 수도 있는데 이런 제품을 쓰면 떡도 안 지고 하얗게 일어나지도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 고정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레이어링 하듯이 많이 뿌려주고 있어요. 레이어링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레이어링 하듯이 여러 번.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샵 다니면 선생님이 최애 스프레이예요. 이거 진짜 좋아요 하면서 맨날 뿌려주거든요. 약속명가 네. 이런 에스테틱 샵에도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락을 받고 나면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있는 걸 보고서 아 이거 진짜 찐템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향이 유통기한 지났어. 2023년 10월 이거 찐템입니다. 근데 이게 향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긴 하더라고요. 아 호불호가 어떤 것 같아요 언니는? 미용실 냄새. 미용실 냄새 맞아. 미용실 냄새다. 술 먹은 다음날 이 향을 맡으면 좀 올라오긴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또 외부 촬영 나갔을 때 중간중간에 머리 계속 만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샵에서도 그 디자이너 쌤들이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 프로필 찍을 때 이거 썼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좋은데 사실 아직까지 인지도가 쓰는 분들은 많이 쓰거든요. 다비네스 올인원 헤어 아. 에센스. 언니 한번 뿌려봐도 돼요? 향기 미치지 않았어요? 오, 와 그냥 인위적인 뭐 향수나 그런 냄새가 아니라 진짜 고급 스파에서 나는 향 맞지? 진짜. 맞아 이게 되게 좋은 게 머릿결 광택이 안 떡지고 되게 윤기 있어 보여. 오, 우와 신기하다. 이게 제형이 일단 헤어 미스트긴 하지만 에센스 밀크이기 때문에 뿌려볼게 손에다가 오 크림인데? 크림 로션 제형이에요. 분산은 미스트처럼 되는데 막상 크림이어서 이걸 머릿결에 이렇게 막 바르면 윤기가 미친 거야. 진짜 좋은 점이 샴푸를 하고 나와서 드라이기를 하기 전에 이걸 머리에다가 뿌리고서 드라이를 하면 열 손상이 안 돼요. 진짜? 열 손상 방지용으로 많이 뿌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뿌린 날에는 그 스타일링을 했을 때 그게 더 오래 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머리를 만졌을 때 여기에다만 뿌렸잖아요. 약간 여기는 부스럭부스럭 좀 부시시한 느낌이 난다면 여기는 진짜 촉촉하게 마스크팩 한 것처럼 윤기가 돌고 있어 촉촉해. 지금. 근데 안 떡지는 게 되게 신기하다. 떡져, 근데 떡져. 보기에도 안 떡져 보여요? 절대 안 떡져. 많이 뿌려도 안 떡져요 언니. 진짜? 이거 나도 갖고 싶은데? 아 이거는 베어 그레이프 색상인데 이게 지금 탕후루 립으로 미쳤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피그피그까지 나는 또 추천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먼저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다가 이거를 포인트로 치면 색깔 너무 예뻐. 아 지금 바른 거야?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건 약간 웜톤 쿨톤 구애 없이 딱 아시아나 옷에 너무 잘 어울려 것 같은 그런 컬러인데? 아 그리고 사실 기내에서 립을 바를 때 노동하는 시간인데 괜히 비싼 거를 바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이제 뭐 불금일 때 좋은 거 바르고 특히 기내가 건조하다 보니까 매트한 거 바르면 이거 계속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촉촉한 걸 발라서 탕후루 립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딱 색깔이 너무 튀지도 않고 차분하게 그냥 진짜 데일리템이다. 이렇게 두 컬러 레이어드 해보시는 건 추천드려요. 지금 레이어드 거리야? 레이어드 너무 좋아하네. 그래서 레이어링 하듯이 레이어드.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두통산 팔레트예요.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 페이스 팔레트. 가루 날림이 거의 없어요. 맞아. 착부터 가지고 하이라이터 그리고 섀도우 블러셔로 다 활용하고 있어요. 승무원들이 보통 메이크업을 할 때 막 분필 화장처럼 팍 이렇게 안 하잖아요. 광채도 은은하게 돌게 하이라이터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디올 팔레트가 딱 그 느낌이에요.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발려가지고 티가 잘 안 나는데 약간 물광? 속광?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 디올 이게 대란이 나고 나서 되게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지만 사실 네, 원조를 따라가긴 힘들다. 이거는 사실 비싸지만 한번 사면 진짜 뽕을 뽑고 하이라이터 하나 사고 싶었는데 하면 그냥 주저없이 그냥 이거 사세요. 이거는 너무 오래 쓰고 진짜 잘 쓸 수 있어. 진짜 그래서 이거는 가격값 한다. 약꾸미는 어떻게 승무원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중국어를 전공을 했어요. 아. 근데 승무원이 능력 중에 외국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주변에 승무원 친구들 보면 굳이 꼭 이런 승무원과를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홍대 디자인 계열 나왔는데 저희 학교 선배도 갑자기 졸업하더니 승무원이 되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도 좀 많긴 한 것 같아. 근데 왜 되게 많은 항우사가 있는데 아시아나를 들어가게 된 거야? 제가 그때 대학교를 가려고 신문 스크랩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신문 기사 1면에 아시아나 항공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건 활주로에 추락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승무원들이 어린아이나 노약자 할 거 없이 업어서 날랐거든요. 눈물이 나면서 울컥하면서 아 나는 아시아나 항공에 들어가야겠다 저런 승무원이 돼야겠다라는 꿈을 그때부터 키웠던 것 같아요. 아시아나 한 번에 합격하셨잖아요. 네. 합격 팁? 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노선을 최다 보유하는 공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과를 전공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최종 면접을 이제 사장단 면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개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중국어로 우리 항공사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국어로 얘기를 해봐라. 근데 그때 제가 이미 예상한 답변이어서 잘 얘기를 해서
운 좋게 붙었던 것 같아요. 오. 저는 이제 중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중국어로 답변을 물어봤겠지만 언니가 디자인 학과였죠. 네. 그러면 그런 거 관련해서 예상 질문을 최소 100개 정도는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면접 때 실전에서 당황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간절할수록 면접 때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오늘 언니랑 영광스럽게도 유튜브를 촬영한다고 해서 인들레 분들께 인천공항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이제 여행 갈 때 비행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남았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뭔가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들고 자고 싶을 때 넵존 완전 추천드려요. 수면실인데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고 담요까지 있더라고요. 와, 진짜? 네. 우와. 근데 넵존이 좀 치열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인천공항에 네 군데나 있기 때문에 비행시간 뜨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시간이 애매하게 뜰 때는 넵존을 가시면 되는데 좀 많이 남았다 그럴 때는 찜질방을 가시면 되세요. 인천공항에 찜질방이 있어? 심지어 24시간 영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샴푸나 바디워시나 로션, 치약도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그리고 긴급 여권이 발급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일단 공항을 왔는데 여권이 없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1터미널에 있는 여권 민원실로 달려가면 돼요. 5만원대 가격대로 증명사진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바로 앞에 키오스크가 있어요. 대신 좀 범죄자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찍는 그 퀄리티를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진짜로 긴급할 때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인천공항 오면 주차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인천공항 홈페이지에서 그 실시간별로 각 층별 주차 가능 대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와, 장거리 비행 갈 때 있잖아요. 배드 보고 약을 안 챙겼다. 그러면 출국장 3층을 바로 가시면 되세요. 전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니까 약국 많이 갔었는데 동네에서 산 것보다는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아, 가격대는 좀 비싸요. 그래서 진짜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게 좋고 미리 챙기는 걸 추천할게요. 아, 근데 비행기에서 만약에 급하게 아픈데 상비약이 없다, 그럼 승무원한테 말하면은 기내에는 웬만한 상비약은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약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다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전직 아시아나 승무원 추천템을 좀 알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약궁이가 추천했던 알바 토너 선크림과 비건어리 식물성 콜라겐 부스터 젤리, 이렇게 우리 민들레님들한테 이 달바 비건어리 식물성 콜라겐 부스터 젤리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이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이 신청해주세요. 피부에도 좋지만 진짜 맛있잖아요. 찐텐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해보니까 어때요? 아, 사실 되게 이거 준비하면서 전 좀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되게 떨려해가지고. 아, 떨리긴 했는데 애정템이고 너무 추천해주고 싶다 보니까 머릿속이 하얘져서 할 말을 까먹은 거예요. 제가 처음 하는 거 치고 진짜 나는 완전 잘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우리 민들레님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민들레님들 안녕. 안녕.